친구 해주세요. 친구비 줄게요. 저희는 여행사인데요. 알아요. 그래서 돈을 더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더블.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네, 할게요. 뭘 하면 될까요? 야, 너 진짜 이분 모르나? 130만 구독자 떠오르는 먹방 유튜버 양쯔님! 130만? 대신 조건은 한 분이 제 유튜버에 출연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딱 카메라빨 잘 받을 상이야.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얼굴상이란 말이죠. 나도 구독자인데. 저요? 저는 좀... 싫어요? 좋다. 3배로 드릴게요. 저보단 저 친구가 재밌고 유튜브에 좋을 것 같은데. 스트리밍도 해야 돼서요. 에이, 라이브는 중거리 위험하지. 내가 뭐 어때서. 사장님 해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어떠세요? 언니랑은 동갑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저 고딩 때 엄청 먹느라 친한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국 나가고 하나는 서울 일이 바쁘고. 나가 죽어야겠다. 네? 친구도 없는 제가 문제죠. 바다 많이 춥나? 지금 바닷물은 뭐 따뜻해가 들어가기는 나쁘지 않죠. 아니 그게 왜 얌쭈님 문제예요? 그쵸? 제 잘못 아니죠?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 기장시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 부산 절친과 함께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요. 진명 아빠, 인사해줘. 아, 그, 안녕하세요. 얘가 좀 샤이해요. 아, 김장 플레이브 친구. 오늘은 시장에서 해산물을 사고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타보려고 합니다. 아, 나는 많이 못 먹는데 괜찮아? 내가 많이 먹으면 되지. 그러네. 너는 원래 많이 먹지? 돼지잖아. 죽을래? 어? 잠깐 커커. 컷! 앞으로 돼지 금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찐친 느낌을 좀 내려다가. 이거 편집해야겠네. 괜찮아요. 저는 잘생겼잖아요. 아, 또 시작이네.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이제 친구니까 익숙해지세요. 저는 조회수 생각 안 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면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오, 멋있으세요. 알죠. 사실 얌쭈님 700만 원대부터 구독자입니다. 정말요? 찐팬이셨구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와, 여기 실한데? 우리 되게 먹을까? 괜찮다. 다 살아있어. 뭐 찍는 거예요? 아, 유튜브예요. 아, 유튜브. 알지, 알지. 네, 우리 가게 홍보 좀 해주나? 맛있게 해주시면 홍보해드릴게요. 아유, 우리 맛집이지. 그럼 어떤 걸로 해줄까? 2만원? 4만원? 저거 크다. 돈은 상관없으니까 제일 큰 걸로 드세요. 아, 제일 큰 거. 무조건 커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아니면 비싸거나 양이 많거나 엄청 맵거나 특이한 거. 이런 거. 좋아요. 아까는 조회수 생각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직업정신이야, 직업정신.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자극적이거나 논란 있을 만한 댓글은 무시하고 자연스럽게 댓글도 보면서 나랑 대화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쭈입니다. 네, 지금 막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누구냐고요? 오늘은 제 친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얌쭈 고등학교 친구 이진명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했어? 나 긴장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왜 나 서울만 쓰냐고 하는데?
대답해드려. 아, 저는 서울 살다가 고등학교 때 전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 얘가 서울에서 전학 왔거든요. 음식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기장에서 유명한 대게. 여러분, 대게 엄청 크죠? 속이 꽉 찼어요. 먹을까? 너 뭐하냐? 만 원? 자주는 아니고 가끔 보낸다. 야, 둘이 야무지게 먹는다, 이거. 별로야. 시청자 수도 너무 적.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그리고 만 명이 적은 거예요. 많을 때는 5만 원 그냥 넘기지. 아, 역시 나가 죽어야 되나. 또요? 바다에 뛰어들면 죽겠죠. 아직 바닷물 그렇게 안 죽긴데요. 형진님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가 다 정리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보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가 보지. 뭐? 왕따? 가해자 주제에 담당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 방송을. 넌 어떻게 옛날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냐?